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2장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파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제 구스 여인을 모세가 취했다 해서 비방하는데요. 성경에서는 이 구스는 보통 그 에티오피아를 얘기하는데 아마 이 말씀에서는 모세의 아내인 이 십보라와 관련된 표현이다라고도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비방은 표면적인 것이고 사실은 2절에 그들의 본심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모세만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이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출애굽기 15장을 보면은 미리암에 대해서 이제 선지자라고 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미리암이 그 선지자로서 권위를 갖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미리암이었습니다. 참 15장에 보면 출애굽기 15장 보면은 엄청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이 미리암이잖아요. 그런데 어쩌다 미리암이 이렇게 됐을까요? 시기와 질투 또 뭐 허영과 모든 것들이 그런 죄들이 이 미리암과 아론을 집어삼켰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허영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미리암이나 아론이나 뭔가 이렇게 자격이 있고 그래서 선지자나 제사장이 됐습니까? 아니죠. 그저 그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들을 은혜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을 완전하게 잊어버린 겁니다.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성도님들께 사역에 대해서 요청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가 자격이 없어서요. 네, 이 말씀이 실제로 뭐 본인 정말 자격이 없다 생각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거절에 대한 완곡한 표현으로 네, 제가 자격이 없어서요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저도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저는 그래서 자격이 아니라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은요 자격이 아니라 은혜예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격이 있어서 세워진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잊게 되면요. 오늘 말씀의 미리암과 아론처럼 온갖 허영과 탐욕과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서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 자신의 권위 때문에 자기가 살리려고 했던 동생이에요. 모세는 자기가 그렇게 살리려고 했던 동생이면서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이 모세에 대해서 비방하는 죄를 서슴없이 저지르는 겁니다. 아까 읽은 2절 말씀에 미리암과 아론이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2절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세워진 이들이 가장 중요한 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의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라는 것을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들이 죄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 대한 비방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그전까지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확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이 품고 또 품어서 그들 마음 가운데 가득 찬 것이 튀어나오게 된 겁니다. 죄에 사로잡히니까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이 제사장이라는 그것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모르고 모세를 비방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모세와 미리암과 이제 아론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암과 아론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일반적인 선지자랑은 다르다. 나랑 대면하고 나랑 아주 친밀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떠나시고 이 일을 주도한 미리암에게 재앙을 내리시죠.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게 나병이에요. 어제도 은혜의 눈이 가려지면 우리가 불평불만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대한 것이라면 오늘 말씀은 우리의 부르심과 정체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부르신 자리를 마치 내가 이루고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할 때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광야에 같은 이 삶 속에서도 그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들이 있어요. 각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부르시는 자리도 있고요. 또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이나 어떠한 사역으로 부르시는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리든 중요한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은혜로 주어진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이것을 잊으면요, 우리가 이것을 내가 이룬 것으로 착각해요. 내가 이룬 것으로 착각해서 교만하게 되고요. 또 반대로 내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불평불만하게 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시기와 질투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미리암과 아론처럼 누군가를 비방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말이에요. 반면 오늘 이 비방을 받아내는 모세는 어떤가요?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는 이 세상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 대해서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퇴신하실 거다, 나 대신에 이 일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갚아주실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 모세가 온유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여러분 모세의 과거를 살펴보면은 그닥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모세가 온유했다면은 애굽에서 나올 일이 뭐가 있었겠어요? 사람을 때려서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겠죠. 그는 이전에는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요? 그 온유함의 근거가 오늘 말씀 8절에 나와 있어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모세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된 거죠. 그러니 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말이 참 어려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넘어지는 순간이 오면요, 그때만큼 좌절하는 순간이 없어요.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아, 내가 뭐 그렇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그저 환상으로, 아, 이거는 환상 속에 그냥 진짜 대단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요,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 어느 순간 명확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어 갈 때만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저 자신보다는 사실 우리 함께 동역하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제가 사례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우리 동역하는 부목사님들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돼요. 제가 농담처럼 가끔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세인트야. 무슨 말이에요? 성자라군. 성자라는 뜻이에요. 아, 목사님은 정말 성자예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목사님들이 정말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세요. 유기성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외적인 모습과 실제 이제 부목사님이 보는 모습이 궁금한 거죠. 그런데 그러면은 저는 사실 제가 당연히 정말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드리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기성 목사님도 예수님의 사람이지만 정말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들이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4년을 사역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정말 느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도 다 처음부터 그런 분들은 아니었겠죠. 그런데 제가 보면은 한 해 한 해 달라져가고 한 해 한 해 깊어져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이 변하는구나. 우리의 성품까지도 변화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모세가 온유함을 넘어서 더 놀라운 일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13절이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부분에서 저는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누군가에게 비방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말 가깝고 아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저를 비방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참 마음에서 억울함과 그 배신감과 분노가 막 치밀어 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좀 풀어보려고 애도 써보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속으로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마음이. 아, 그래도 용서해야지라는 마음과 또 한편으로는 아, 정말 하나님 쟤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그 저주와 원망의 말들이 막 오고 가는 겁니다.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마음과 생각이 정말 힘들었던 것을 기억해요. 제가 더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제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속에서 정말 악한 마음을 품을 때, 저주의 마음을 품을 때 진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모세는 자신의 성품을 넘어서, 변화된 성품을 넘어서 자신을 비방하는 일을 품기까지 하고 기도까지 해요.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때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죠? 도저히 지킬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 말씀대로 한 거예요. 어떻게요?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께 용납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죄인인 자신을 용납하셔가지고 죽지 않고 대면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대면한 자들 중에 죽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나눈 11장 말씀만 봐도 자신이 원망과 불평의 그 말을 하나님께 토로했는데도 살았어요. 죽지 않고 살았어요. 거기다가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70인의 장로를 세워 주시고 그에게 성령까지 부어 주셨단 말이죠.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모세는 아마도 그 이스라엘 백성이 묻힌 이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나도 저 무덤에 묻혀야 할 텐데.
나도 저 무덤에 묻힐 수 있는 사람인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용납받은 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누나니까, 아 그래도 피붙인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보세요. 가족 간의 관계가 진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진 가정들이 있어요. 형제 간에. 왜 그래요? 형제 간에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 가족들이 너무나도 많죠. 가족이라고 해서 피붙이라고 해서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나에게 피해를 입히고 비방하는 사람을 그저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저 내 누나니까 기도해줘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비방하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한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납받고 사랑받은 이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골로새서 1장 21절에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하나님은요 죄를 너무나도 미워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는 그냥 태생적으로 하나님과 원수예요.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그런 그 벽을 두고 있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수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게 깨달아지고 그리고 그 원수인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지면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지면요.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것은 할 수가 있는 일이 되는 거죠. 2006년 10월 2일에 미국 펜실베니아주 니켈 마인스라는 곳에 그 아미시 공동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아미시 공동체 마을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어요. 칼 로버츠라는 사람이 난데없이 교실에 들어와서 아이들에게 총을 쐈습니다. 총을 쏴서 어린 여자 아이 5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고요. 5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칼 로버츠 이 사람도 그 자리에서 자살해서 이 사건이 마감이 됐어요. 사실 너무 비극적인 사건이죠.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 일 이후에 이 아미시 공동체의 반응이었어요. 아미시 공동체는요 범인을 용서하고 이 죽은 범인의 장례식장에 이들이 참석합니다. 참석해서 죽은 범인을 위해서 애도하고요. 이제 원래 이분들이 구호금을 받는 게 아닌데 그때만큼은 유례 없이 이제 구호금을 받았는데 그 구호금을 이제 죽은 범인의 가족들에게 먼저 할애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이 아미시 공동체를 찾아와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그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미시 공동체의 대답이 이거였어요. 우리는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게 사실은 너무 놀라운 일이죠. 만들어낸 이야기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같아요. 아미시 사람들이 주기도문 때문에 범인을 용서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주기도문에 어떤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도에는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기도의 순서가 바뀐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원수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아미시 공동체가 그 은혜를 날마다 새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자구나. 내가 먼저 용납받은 자구나. 이것을 날마다 새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말도 안 되는 이 사건 속에서 범인을 용서하고 또 범인에게 적극적인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비방했던 이들에 대해서 나도 기도할 수 있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했었거든요. 기도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사람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쟤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마음에서 절로 나왔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고 너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습니다. 쟤네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어제 말씀을 이제 제가 마치고 강단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너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저를 비방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저 자신에게는 참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제가 먼저 용납받았다라는 게 명확하게 깨달아지니까 나를 비방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암과 아론은요,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서 모세를 비방하는 그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요, 자신이 용납받고 은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러니 미리암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그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용납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전부이신 아들로서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정말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지 싶을 때가 있고, 나를 향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비방하고 나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기 원해요. 나는 먼저 용납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면 우리가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것을 잊었을 때 우리는 비방하는 그 자리에, 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되기 원해요.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비방하는 자리가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3절과 8절 말씀 먼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오냐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말씀에 이 나오는 모세의 온유함, 모세의 온유함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견뎌냈습니다. 이겨냈어요. 그의 온유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하나님과 대면함을 통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간절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제 간절한 소원은요, 제가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마음을 붙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면 닮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동일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의 제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주님의 성품을 닮게 하소서. 온유한 자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닮은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나의 성품, 여전히 날마다 그 자리인 것 같은 나의 성품, 예수님을 인하여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온전히 붙듭니다. 주님,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가 온유한 자로 변화됐습니다. 그의 온유함이 지면에 어떠한 자보다 더하다는 말씀이 성경 말씀 가운데 기록됐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기대하며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은 자 되기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오늘 나를 변화시켜 주셔서 이전에 나의 모든 죄된 성품들, 나의 죄된 성품들이 사라지고 이제 예수님의 성품으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 온유한 자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입은 자로서 변화되게 해 주십시오. 성품으로 인해서 좌절한 자들이 있습니까? 나의 죄된 성품으로 좌절한 이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그들이 그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오. 주의 성품을 덧입혀 주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가운데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의 역사가 오늘 새벽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의 동행의 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대면하며 변화되는 놀라운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13절 말씀부터 기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은혜를 잊은 미리암과 아론은 비방하고요, 은혜를 기억한, 용납받은 은혜를 기억한 모세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수 되었던 우리를 용납하고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용납받은 자로서, 내가 먼저 용납받은 자로서 비방하는 자가 아니라 나를 비방하고 나에게 원수된 자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게 그냥 성경에 있어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합니다. 믿음으로 취하고 나도 그런 자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그런 용서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사람을 전하는 자로서 세워주십시오. 변화시켜주십시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갱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은혜로 용납받은 자임을 깨달아줘서 비방하는 자가 아닌 나를 비방하는 원수를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은혜를 잊은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먼저 용납받은 자로서 먼저 은혜 입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자입니다.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되었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용납받은 은혜가 오늘 이 시간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이 시간 내 삶 가운데 새겨지고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더욱더 깨달아지게 하시고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먼저 용납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새기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나도 용납받은 자로서 나를 비방하고 나를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저 이것을 성경 말씀에 불가능한 일로, 판타지로, 환상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이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용서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품고 내 마음에 감옥에 가둬두고 날마다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감옥에서 풀어주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용납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말로써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때 주님, 용서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